그래서 형용사 파트, 형용사 부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48에서는 어순주의와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데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뭐 댐이나 데어가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세요. 바르고 고치고 해석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민 1번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 에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울고 있어? 농담이 되게 피곤해 보이네. 눈이 충혈되네. David은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 해야 되는 이유는 nothing. 그렇죠. nothing이 no가 no라는 형용사 플러스 thing이라는 명사기 때문에 이미 형용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또 붙이고 싶으면 어디 갖다 붙인다? 뒤에 갖다 붙인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to do는 뭐한 놈이지? nothing을 그래서 뭐? 형용사 전용법이죠. 됐습니까? 뭐 차가운 마실 거 이런 거 할 때 이미 봤어. Something cold to drink 할 때 이미 만나본 적 있죠. 그래서 2번 승빈아. 많은 회사 help the offer online. 근데 offer를 더 불러 왔다는 거. 뭐하러 틀리게 읽어. 틀리게 읽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틀린 문장을 읽힙니까? 그래서 뭐 많은 테라스 help the poor a lot 이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엄마 테레사 이러지 마세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머더가 수녀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테레사 수녀님이 뭐 했대요? 그렇죠. 테레사 수녀님께서 helped the poor를 a lot 했다. 그래서 the poo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poo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고 a l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lped the poor many 이릅니까? Thank you very many 이릅니까? 아, Thank you a lot. Thank you very much. 여기에서 much는 무슨 뜻이다? 많이. 많은이 아니고 많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2번, 1번이 아니고 2번이구나. 1번은 양이 많은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much 세 번째 뜻도 배웠잖아. 그렇죠. Much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Far bigger. 여기서는 많이란 뜻으로 쓰였죠. Mother Teresa helped the poor much. 많이 도와드렸다. 오케이, 계속해서 진. I le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 이거고요. 해석은 오케이. 저 아주 좋은 태도죠. 맞든 틀리든 열심히 해석하는 거. 그냥 모르겠다. 네가 해석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맞든 틀리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는 게 공부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I let you know. 어쨌든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되고요. 1번하고 똑같이 something interesting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설명할 게 좀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이게 왜 꼬라지냐 라고 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왜 꼬라진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5-3-B죠. 그쵸? 오케이.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4AB. 이게 5가 무슨 뜻이야? 5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면 So A is B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그때 문법적인 것들 다시 되새기면 Call AB 할 때 A를 보고는 목적어라고 그랬고요. B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가 5-1이었다? 명사인 경우였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A를 B라고 부른다. Call AB,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Elect AB 기억나십니까?
elect A, B. A를 B로 선출하다. A를 B로 뽑다. 그러니까 A는 뭐 A를 뭐 회장으로 뽑다. 이러면 A는 회장이다. A is 회장. A is the chairman. 이런 게 5-1이었고요. 그 다음에 5-2는 뭐였더라? 그렇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계속해서 목적어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she sings happily였어. 어찌 노래한다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나의 상태가 어찌 상태야? 어떤 상태야? 어찌 상태도 있나요? 그래서 she makes me happily가 아니고 she makes me happy라고 했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말 해석은 행복하게 노래한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지만 어떨 때는 영어에서 어찌시 부사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형식의 세 번째가 A, B, C로 나눴죠. 가장 기본 형태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게 뭐였더라? 그렇죠. want A to do.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한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한다. 그렇죠. ask A to do. advise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죠. 원래 이제 얘들 지금 5-3 시리즈는 전부 다 동사들이 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o 부정사가 오는 게 가장 기본형이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는 먼저 얘기하면 이게 조금 이제 문법적 용어를 쓰면 무슨 동사들이라 했냐면 사역 동사라 그랬고요. 사역 동사는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세 녀석이었죠. 뭐뭐 하도록 시키다가 뭐였더라? make, have, let이었어. make, have, let. 그래서 let it to 고야, let it 고야. 그래서 let A 동사 원형이라고 했어.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쓴다 했었습니다. make A do 또는 have A do 또는 let A do의 형태를 쓴다. make, have, let이 시키다 또는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의 시키는 동사. 한자로 하면 사역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make A do 하면 A가 뭐뭐 하 시키다. have A do, have가 가지다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have A 동사 원형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let A 동사 원형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뭐 시키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make, have, let 말고 한 놈 더 있었는데 help A do 해도 되고 help A to do 해도 된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help A to do. 그래서 A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는 help를 보고는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그랬더라? 준 사역 동사. 준이란 말은 준한다, 버금간다 라는 뜻입니다. 사역 동사와 비슷한 녀석. 됐습니까? 이게 5-3의 B였습니다. 사역동사. A가 뭐뭐 하 시키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 I let you know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문법적 용어를 쓰면 무슨 동사? 지각동사.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s. 지각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늦게 가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됐습니까? 냄새 맡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가 있다? C, A. 자, A를 보는 거야. 근데 A가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 C, A, do 또는 C, A, doing의 형태를 쓸 수 있는. C, A, do를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A가 뭐뭐 하, 보다. ing오면 뭐뭐를 하고 있는 A를 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각동사에 해당 C는 시각이죠. 이쪽은 청각동사는
hear, listen to 같은 게 있겠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할 때 hear A do, hear A doing.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feel, feel A do, feel A doing. 뭐 거미가 내 등에 기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I felt the spider crawling on my 뭐 back 이런 식으로. 뭐 그 외에도 뭐 smell이라든지 taste 같은 것들도 뭔가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동사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음식이 타고 있는 걸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let you know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 네가 알도록 내버려준다,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뜻입니다. I'll let you know는 내가,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내버려 둘 것이다, 누구를, 너를 뭐 하도록, 알도록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내가 알려줄게.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내버려 둘 거다, 누구를, 너를 뭐 하는 것을 알도록 하. 선생님의 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to가 없어서 는 것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건 시제일치랑 관계없습니다.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여기는 됐습니까? 이 녀석 말이에요. 됐습니까? I'll let you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Something interesting.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문장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이제 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a handicapped가 아니고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고 the handicapp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며 handicapped people이고 handicapped people, the handicapped의 뜻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란 뜻이죠. 우리는 항상 돌봐줘야만 한다.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됐습니까? Care for, take care of, look afte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는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는 거고요. Look after, 뒤를 봐줘야죠. 뒤를 봐줘야지 돌봐줘. 내가 네 뒤를 봐줄게. 내가 널 돌봐줄게. Look after. 됐습니까? 그 다음 B. 칼질 안 합니다. 누가 다? 나는 안 되죠. 뭘 알아요? 한 누군가를. 그래서 누가 다? I가 너 한다. 누구를? Somebody smart. 됐습니까? I know somebody smart. 그렇죠? 여러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씩 있죠? I know somebody smart. 그래서 somebody하고 smart 사이에 원래 무슨 일이 일어났다? I know somebody that is smart. 왜 이런 게 생겼다?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뒤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겁니다. 주격 관계 세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문법이 어순주의 somebody smart.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누군가가 있다. 낯선 누군가가 있다네요. 어디에? 문에. 그렇죠? 그럼 낯선 누군가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야 되겠죠? 낯선 누군가가 있습니다. Someone strange. 그 다음에 어디에 란 말 붙이면 되겠죠. 어디에? At the door. There is someone strange. At the door. 그 다음 There is someone strange. 누군가. There is. 뒤에 단수명사 왔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다 너는 가지고 있니. 그렇죠? 무엇을? 특별한 뭔가를. 어디에? 마음속에 이 말이죠. 너는 저 뭔가 갖고 있냐? 무엇을? 특별한 뭔가를 어디 속에? 마음속에. 그럼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what? Any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Where? In mind. Okay.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고 대답하라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이거 보통 어디 가서 들을 만한 얘기예요? 네. 어디? 네. 가게에서 이런 말 듣겠죠. 가게, 옷가게 가면 딱 가면 뭐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신발 가게에서 뭐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그렇죠? 맞습니까? 특별히 뭐 찾아보신 거, 마음에 두신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가게에서 점원들이 얘기하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도 전화 걸려면 Do you have any special site in mind? 뭐 특별하게 마음에 두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귀찮아 죽겠어.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인터넷 다 되는데 꼭 전화. 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매들 막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네가 좀 해라. 누나 계속해서 나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누가 다 나는 찾는 중이다. 무엇을?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나는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what? Something interesting. 됐습니까? 뭐 일 전부 다 이제 뭐 someone strange, 뭐 somebody smart, anything special, something interesting 해서 어순주의들이 쭉 나왔네요. 됐습니까? I'm looking for 뭐 이렇게 써도 알겠죠. I'm looking for something interesti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누가 다 we가 build다. What? Houses, special houses는 houses인데 어떤 houses? For the elderly. 됐습니까?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집을 짓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elderl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or elderly people. 됐습니까? 양로원이나 이런 거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Nursing house, nursing home을 만든다.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 누가 다? The young이 have 하고 있다. What? Where? In their hands. 무슨 뜻이겠어요? 젊은이들이 갖고 있대죠? 네. 뭘 갖고 있대요? 미래. 어디에? 그들의 손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결국 무슨 뜻이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e young have their future in their hands. 소나기에 갖고 있다. 그래서 set up, 뭔 뜻이든가요? 설립하다. 그렇죠. 설치하다, 설립하다. 네, 여기 설치하다가 어울리겠죠. 설치하다. 보통 뭐 게임 같은 거 셋업 해야 되잖아 컴퓨터에. 저 셋업하고 같은 말은 인스톨. 어우 잘하네 역시. 저 인스톨 하죠. 게임 인스톨 해야지 그치. INSTALL. 근데 이 셋업은 첫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죠. 과거 시제란 말이죠. 그가 설치했다. What? Tent. Why? For the homeless.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텐트를 설치했었습니다. He set up tents for the homeless. 그래서 homeless people이란 말입니다.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들. 보통 LESS가 붙어있는 형용사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쓸모없는 useless. 그렇죠? useless. LESS가 붙으면 보통 부정적인데 아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다 인데 밥이 말해주었던데. 아, 말해줬다 하면 뭐 S, S, T, T 이런 거 막 생각나니까. 그렇죠? 문장의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밥은 나에게 뭔가 웃기는 걸 얘기해줬으니까 A에게 B를 말해줬네. 그렇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뭐고? Tell이죠. 시제 과거니까. 누가 다 밥이 told 했죠. 그 다음 어떤 질문?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 me. 그 다음에 웃기는 어떤 것인데 not 있어 물어.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Bob told me something funn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omething funny. Bob told me something funny.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도와야만 한다네요. 그렇죠.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We should help. 그렇죠? We should help 누구를? The poor. 하면 되겠죠. Poor people. We should help the poor. 됐습니까? 자,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법적 의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어, 가난한 사람 안 도우면 경찰이 야 너 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줬으면서 철컹철컹 합니까? 그러니까 머스트가 아니고 슈드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수량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많았습니다. 뭐 a few 뒤에는, few 뒤에는, 뭐 a little 뒤에는, little 뒤에는 뭐 이런 얘기 했고요. some 뒤에는, every 뒤에는 뭐 이런 것도 했죠.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is mine. 그 책들 중 한 권이 내 거다. it is mine. many books, much money, a lot of books money 이런 것들 좀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은 뭐가 될 거고 how much water did he drink겠죠. water인데 어떻게 how many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얼마나 많은 물을 그가 마셨니? 됐습니까? How much water? water 셀 수. 그래서 얘는 book 같아, money 같아. 니까 much죠. How much water did he drink?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어떤 데서 다섯 잔 마셨으면 he drank five glasses of water 이러면 되겠죠. He drank five glasses of water today. 그럼 물 다섯 잔 마셨습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water did he drink? 했더니 대답이 he drank five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친구 desert고 in the desert는 무슨 뜻이야? 그 사막에 뜻이죠. 그럼 문장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고 there are few trees in the desert. 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인아? 그렇죠. 나무가 거의 없어요. There are few trees in the tree in the desert. 참, 그러니까 나무가 거의 없다. 오케이, 그래서 few는 어가 없는 대신에 안엔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 자꾸 왜 선생님이 뭐 내 안엔 not 있다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중3 때 무슨 얘기 할 거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 안에 not 있는 게 누군지 가끔씩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Okay, there are few trees. 나무가 거의 없어요. In the desert, 사막에는. Okay, 그래서 few 뒤에는 books처럼 셀 수 있는 명사에 지금처럼 복수형이 와줘야 되겠고요. Okay, 그 다음에 뭐 쭉 가볼까요? I have made many mistakes in my life.만 됩니까? 그렇죠. 모두 된다. I have made a few mistakes in my life. 물론 해석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e made 넷 중에 뭐예요? 칼로 두부 썰듯이 딱 안 되지만 뭐 아니면 뭘 것 같죠? 그렇죠. 경험적이고 또 계속적이겠죠. 그렇죠. 해석이 뭐니까 many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나는 내 인생에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됐습니까? 실수 많이 했어. I have made many mistakes. 어쨌든 much 빼고 다 many와 a few가 되는 이유는 mistake 셀 수 있고 복수형이죠. books 같은 형태가 있죠. many books, a few books처럼 many mistakes, a few mistak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뭐 답이 하나는 아니겠네요. 그쵸? 답이 몇 개예요? 2개. 뭐하고 뭐예요? many랑 뭐하고. 그쵸? 그래서 photos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many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are collected가 이 collect의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인 거 얘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collect가 뭐 하던데? 수집하던데? are collected는 수집된다죠.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이따가 2학기 때 하이라이트 중인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걸 보고 그렇지, 수동태.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당한다라는 표현. 건물이 지어요, 지어져요? 지어져요. 피자가 구워요, 구워져요? 구워져요. 피자가 구우면 재밌겠다. 피자집 갔더니 피자가 막 사람을 굽고 있어.
피자는 굽혀야죠. 됐습니까? 건물은 지어져야죠. 책은 책이 write를 해요. write를 당해. 그렇죠. The book was written by Shakespeare.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재미없죠. 그렇죠. 수동태가 뭔지 난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my scrapbook은 그냥 scrapbook이라고 하면 뭐 수집하는 책, 뭘 모아두는 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y photos are collected. 많은 사진이 수집되어진다. 어디에? in my scrapbook에. 뭐 a lot of도 똑같은 뜻이겠네요. 많은 사진들이 수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취미가 뭐다? 사진 모으는 거. my hobby is collecting photos in my scrapbook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 취미는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to collect 되나? my hobby is to collect photos 되나? 안 될 이유가 없죠. 누구 눈치 볼 건데? want 눈치 볼 거야? enjoy 눈치 볼 거야? is인데 상관없죠.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in my scra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답이 뭐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5번 문제를 보니까 한 문장으로 안 끝났죠. 네. 그렇죠. 뒤에 문장이 하나 더 나오죠. 네. 그래서 만약에 뒤에 문장이 없었어. 그러면 답이 몇 개였을 텐데? 2개. 두 개였을 텐데 뒤에 문장 때문에 답이 한 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뭐 뒤에 문장이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니까 그럼 답은 뭐겠다. I've got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뒤에 문장이 없었으면 I've got little money도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I've got little money의 뜻이 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이 거의 없다기 때문에 돈이 거의 없는데 커피랑 도넛 좀 먹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난 돈 좀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주머니에 5,000원 있으니까 야 우리 가서 커피랑 5학년에 커피 먹기 좀 그런가 어쨌든 됐습니까? 먹자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난 돈 좀 있어. 난 돈 좀 있어. I've got a little money. 됐습니까? 커피랑 도넛 좀 사 먹자.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승빈아, B의 1번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Kevin wants a little sugar for his drink. 그렇죠. Kevin wants a little sugar for his drink는 무슨 뜻이다? Kevin은 원한다. 약간의 설탕을. 음료수를 위해서 음료수에다가 설탕 좀 넣고 싶어한다. 달달한 맛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케빈이 뭐 단 걸 싫어해. 네. 그렇죠. 단 걸 싫어하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원츠. 그렇죠. 케빈 원츠 리더 슈가. 설탕을 거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진 2번. 토마토스 같아 보이고요. 그렇죠.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일단 뭐 엄마 나 오늘 뭐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랬을까? 토마토 주스, 뭐 샐러드,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마 나 토마토 뭐 주스나 아니면 샐러드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묻는 거야?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토마토 몇 개 필요하냐? 됐습니까? Tomatoe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지민아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그렇죠. There is a little milk in the fridge. 그래서 무슨 뜻이다? 그렇죠. 냉장고에는 우유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엔 뭐라 그럴까? Will you go to the grocery store? 이러겠죠? 그렇죠? Grocery store가 뭐겠어요? 식료품 가게겠죠. 됐습니까? Okay. There is little milk. 우유가 거의 없어. 됐습니까? In the fridge. 냉장고에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지인아 어떻게 고치면 되겠고? 그리고? 4번인데요. 아,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road.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road.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Few. There are few peopl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뭐 그 외에도 some people 됩니까? 네.
그쵸. 그 다음에 사실은 there are little people on the road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뜻이 달라지죠. 그쵸. 만약에 there are little people이 된다.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내가 이 그렇죠. 그 뜻이 되는 거죠. There are little people 한 무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린 사람들이 있다가 되는 거죠, 지금. 된다면, 됐습니까? 된다면 there are little people은 어린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만한 애들이 있다. 도로에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고 아마 여기서 의도하는 답은 뭘것 같다? There are few people이겠죠. There are few people의 뜻은 그렇죠. 사람들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도로에는, 길가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There are few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아 5번. 오케이. Let's buy a few toys for him. 자, 문법적으로는 지금 Let's buy a few toys for him이 되긴 돼. 문법적으로는. 근데 Let's buy a few toys for him을 해석하면 뭔 뜻이야? 그를 위해서? 그렇죠. 장난감 거의 사지 말자라는 이상한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 그를 위해서 장난감 좀 삽시다 라는 표현인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겠다? Let's buy a few toys for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왜 to가 안 될까? 왜 for일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 Let's buy. Let's buy. 지금 뭐한 거야? Buy B for A를 한 거잖아. Buy B for A를 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어? Buy A B 뭐? Buy A to B야? 아, 또 넣어? A few toys. Let's buy him a few toys. 또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 to 또 넣을래?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뭐 해봤어? 지금 무슨 형식인데? 인데? 즉, 할수 있는 이유가 buy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수요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옛날에 배웠던 것들 자꾸자꾸 까먹으니까 선생님 자꾸자꾸 물어보죠.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까? 배웠잖아! 네? 뭐라고? 아, 지인이에게 이 상을 수여함 이러잖아.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도 넣을 수 있고 무엇무엇을이란 말도 넣을 수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동사 give, show, send AB, buy AB, make AB, cook AB, paint AB, teach AB. teach는 쉽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teach AB는 뭐로 바꿔 쓴다? teach B to A.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뭐 해주려고 그러면 돈 들어. buy AB는 buy B for A. 만들어 주려면 돈과 정성이 들어. make AB는 make B for A. 됐습니까? of 쓰는 게 누구였더라? ask AB는 may I ask you a favor도 되지만 may I ask a favor of you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때 of를 썼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don't need many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겠고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겠다? We don't need 아 그렇죠? much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됐습니까? 그래서 to make the sandwiches는 일단 1, 2, 3 중에 뭐고 아참4 중에 뭐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무슨 영어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니까 여기다가 뭘쓸수 있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죠. 근데 얘는 형용사적용법으로 봐도 돼요.
해. 부사용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말이다. 우리는 많은 치조가 필요 없다. 뭐 하기 위하여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하여고요. 형용사용법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치즈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샌드위치 만들기 위한 많은 치즈가 필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투 부정사라는 게 칼로 두 부서 쓰시는 형용사야 이런 부사야 이런 게 아니야. 형계가 애매한 것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의도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In order to make the sandwiches, so as to make the sandwiches.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막 이리야 이리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커피? 쪼매난 후에 뭔 커피를 먹고 하게 나도 커피가 쌓여있거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면 I have a few questions는 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I have few questions는 거의 없다. 마치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돼.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은 Sue는 그렇죠. 독서를 위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고 Sue has little time for reading은 독서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없다라고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서가지고 근데 똑같은 표현을 reading이 아니고 read를 쓰고 싶으면 Sue has a little time to read라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독서를 위한 시간이 약간은 있다.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구니 안에 당근이 거의 없대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당근은 북 같애, 머니 같애. 북 같죠?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There is few carrots in the basket. 그렇죠? few carrots 한번 길어봤자 day is입니까? 이 똥강 아니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there are few carrots. 당근이 거의 없어요. in the basket. 됐습니까? 이런 반짝반짝반짝함이 지민이가 갖고 있는 반짝반짝반짝함이 수업시간에 좀 시험 칠 때도 좀 나오면 얼마 좋을까. 지민이 앉아있는 네, 이런 자세 많이 본 적 있어.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 있는 거. 우리 집 똥강아지. 가기 싫은데 끌고 가면. 가기 싫은데 끌고 가면 막.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드라이기 딱 꺼내잖아. 그럼 어디가 싹 숨어 있어, 벌써. 그리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제 지민이처럼. 좀 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치, 승빈아? 그 다음, 계속해서 매일 그 장미꽃들에게 물 좀 주래. 명령문이죠? 네. 뭐 해라? Give a little water. 오케이. 어, 그렇게 갈 거야? 오케이. Give a little water. 자, give 뒤에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어? What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그럼 give a little water. 그 다음, 뭐 할래? 더. Roses, 그 다음에 Everyday. 이러니까 틀리는 거죠, 얘들이. 그쵸? 이거 끊어볼까? Give a little water, the roses, everyday. 그쵸? 이거 딱 봐도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쵸? 니들이 한 거 지금 해석해볼까? 주래요. 누구한테 주래요? 지금 이거 지금 뭐 했어? 지금 give a b 해놨잖아. 물한테 장미를 주랍니다 지금. 어? 물한테 장미를 줘. 물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서 장미를 막 뿌립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런 걸 세강하란 말. 남의 나라 말이잖아. 됐습니까? 남의 나라 말이니까 내가 지금 한 짓이 give a b면 give a b a한테 b를 주는데 물한테 장미를 주네.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많이 안 고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Give a little water to the roses every day. 아니면 give the roses a little water every day 하든지. 근데 썸 하면 안 돼요?
썸 해도 되는데요. 그렇죠. 저 위로 올라가 볼까? 포커스 제목이 뭐야? 그렇죠. 수량 형용사가 열심히 뭐 배웠어? A few, few, a little, little, many, much, a lot of 배웠어? 썸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돼요. 누가 제목을 보세요. 근데 Give some water 해도 되지만 Give a little water to the roses every day. 물한테 장미 주지 마시고 장미한테 물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기회에 4형식, 3형식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썸과 애니 하면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죠. 발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 문장은 뭐가 될 거고 I'd like to see some koalas in the zoo. 왜요? 됐습니까? 여기에 like니까 seeing 되겠죠? 그렇죠?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안 돼요? 그렇죠. I would like는 I want라 했죠. 됐습니까? 난 보고 싶다 알고 있습니다. I want to see some koalas in the zoo. 애니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네. 첫 번째 날씨 없고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물음표도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겁니까? 예외적으로 사용된 일반적이요. 겁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어떻게 되겠다? Did you put carrots in this soup? 했죠. 그럼 did you put? 너는 뭐 했니? 무엇을? 약간의 당근을 어디다가? 이 스프에다가 넣어. 이 스프에 당근 넣었어? 근데 당근 싫어한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완성시켜볼까요? We don't sell any posters in this gallery. 그래서 이 갤러리에서, 갤러리는 뭐 미술 작품 같은 거나 이런 거 예술 작품 같은 것들 전시하는 곳이죠. 판매 안 합니다. 그 어떤 포스터도 어디에서? 이 갤러리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가볼까요? Would you have some more cake? 그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 애니를 쓴 이유 중에서 뭐가 있기 때문, 2번은 왜죠? 물음표 있기 때문이고, 3번은 not이 있기 때문이고, 4번은 묻는데 왜 썸이다?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케이크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피자 달라 그러지 마라. 됐습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케이크 먹겠다 그러고, 아니면 노라 그래. 노 땡큐 해라. Would you have? Would you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됐습니까? 넌 뭐 할 거니? Would you have? Will you have? 잠깐만. 아 이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건 둘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 묻기? 의향 묻기. 됐습니까? Would you have? Will you have? Can you have?는 안 되고요. 먹을 거니? Would you have some more cake? 오케이. 근데 얘가 내가 이거 전체적으로 뭐 하나 하라고 안 했었나? 아유 안 했네. 그쵸. 그럼 얘가 하자 그거. 한번. 그쵸. Not any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We sell no posters in this gallery. 오 드디어 된다. 그치. We sell no posters. 드디어 되네. 됐습니까? We sell no posters in this gallery.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달란다. 지민아 1번. 피터 didn't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didn't 옳지 옳지 잘한다. 여기까지 give. 야, which of Peter didn't give his mother any help.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안 줬죠. whom 엄마한테 what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죠. 피터는 어머니께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은 동그라미 딱 쳐놔야 되겠죠. 맞아서 동그라미 말고 좀 이따 그거 하려고 동그라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 그렇죠. 나는 별에 대한 그 어떤 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 동그라미죠? 오케이. 3번 승빈아 Monkey in the cage. Okay, I won't give any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그래서 해석은 나는 그
간식을 안을 것이다. 안 줄 거야. 순서대로 그냥 끊어있기대로 나 안 줄 거야. 누구한테 그 어떤 간식도 누구한테 in the cage에 있는 dead monkey한테 저 원숭이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corate 뜻이 뭐든가요? 장식하다. 됐습니까? 장식하다. let는 뭐의 줄임말이다? let us. let us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let a do 5-3의 b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decorate는 다른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decorate라든지 let it to야 let it고야 let us decorate 똑같이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법을 좀 이따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문을 뭐하자? 장식하자. with some flowers 약간의 꽃을 가지고서 됐습니까? 꽃으로 방을 장식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고 그쵸? 그 다음에 얘 동그라미 할까 말까? 안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승빈아. 네. 어 그래서? Peter gave his mother and no help. 그렇죠.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하면 되겠죠. 같은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인아. 그렇죠. I have no books about stars. 3번 지민아. 자 여기 요구하고 요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 다음에 노가 등장한 다음에 노가 어디 들어가겠어? 스낵스 앞에 들어가겠죠? 노 스낵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I will give no snacks가 되는 거죠. I will give no snacks. 됐습니까? I will give no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의 제목이 뭐였더라? 점과 N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물 좀 줄래?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그렇죠.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 목말라 죽겠으니까 제발 뭐라고 대답해? Yes. Yes라고 대답해. 라는 권유의 의문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몇 종 세트? 4종이죠. Can you give, could you give, will you give, would you give 해줄래? 4종 세트. you가 들어가면 4종 세트 해줄래.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뭐, 아, 저 뭐를 위해 방학을 위해 무엇을 그냥 계획들을 너는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란 대답을 하란 말이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Any special plans? 안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은 함께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거 있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됐습니까? My family doesn't have. 그러면 지민아 여기에 not과 any가 있으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My family has no time to exercise together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Okay, my family has no time to exercise together. 그래서 승빈아, 이건 뭐한 놈이야? 아, 그거야? 예.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함께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까? Time to do.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적 문법이죠. 그 다음, 누구는? 피터는 뭐를 위한? 학교 신문을 위한.
무엇을 사진 몇 장을 뭐 했다 찍었다 라는 표현은 Peter took some photos for the school newspaper. Some photos 해도 되겠고 some pictures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부터 자꾸 눈에 띄는데 photos가 네. 있고 tomatoes가 있어. 그치? 그럼 뭐 이건 얘가 정상이잖아. 그치? 그쵸? 그럼 photos 밑에 뭐 쓸래? 오! photos 또? 또?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원래는 ES 해야 되는데 O로 끝나고 원래 원칙은 ES죠. tomatoes, potatoes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그냥 S만 쓴다라고 하는 3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예? 뭐 물론 더 있습니다만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건 요 셋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동차 됐습니까? 그래서 독일 고속도 이름이 아우토반이라니까? 아우토라고 독일 애들 이걸 아우토라고 읽어요. 아우토 아우토가 사실 맞잖아. 됐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AU가 O 발음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 약간을 먹었대요. 시제는 과거. 그 다음에 이 표현하는데 낫이 있어요? 없죠. 묻습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예외적입니까? 아니니까 누가 다? We eat, we ate 또는 had 해야 되겠고요. We had what? Some sandwiches. For lunch. 샌드위치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취 소리 끝났으니까 ES 붙일 거고요. For lunch. L-U-N-C-H. We ate some sandwiches for lunch. We ate a few sandwiches for lunch.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라도 있나요? 라고 하고 있어. 그쵸? 일단 의문문이야. 네. 그쵸? 그러면 어느 쪽이야? 썸 쪽이야? 일단 A 쪽이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쵸? 오케이.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있어? 이러면 Yes라고 대답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쵸? 뭐 지금이 막 7시야. 그치? 7시인데 수업 끝내면서 야! 질문 있어? 이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대답을 하길 원할까? 당연히 있다고 얘기해야지 이 자식들아. 그래 안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 자세 아니야 당연히? 노라고 대답하길 원하겠죠. 됐습니까? 어 수업 끝날 때 그치? 그럼 어떤 애들 막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막 이런 애들 있나요? 없죠. 그쵸? 요즘 실종됐어. 그치? 우리 때는 있었는데 요즘 왜 실종됐지? 오케이. 그게 나였어. 그쵸? 저 애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치?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응? 나도 조용히 있었어. 그냥 짜져 있었어. 그냥 나도 눈치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너희들은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Ques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동사는 동사 플러스 look at 이런 게 이어동사죠? 네. 그쵸. look it at 하죠? 그쵸. 저 사기 잘 안 당해. 그치? 요즘 맨날 옥장판 사갖고 집에 갈 것 같아. look at이 무슨 이어동사야? look it at이야? look at it이야? 어? Look at it이죠. Look at it.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Look at me. 그래서 그건 전치사라고 해, 걔들은. 네. 됐습니까? 근데 무슨 look at이 이어동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Give up이라든지 turn on, turn off, put on, take off 이런 것들. 됐습니까? Put out이 뭐였더라? Put out.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거 끄는 거죠? 아니요. 불 끄는 거라 했죠. 화재를 진압하다. Put out.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나야죠. 됐습니까? 막 나눠주는 건. Hand out. Hand out.
됐습니까? 제출하는 건 핸드인. 오, 됐습니까? 오, 핸드인 없는데도 안 해. 바로바로 튀어나온 거 좋은데? 오케이. 자, 그래서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그랬는데 답이 두 개인 것도 있고 답이 한 개인 것도 있죠. 그거부터 먼저 해볼까? 자, 1번은 답이 몇 개야? 두 개. 답은 두 개죠. 그쵸? 2번은? 두 개. 두 개죠. 한 개. 3번은 한 개고 얘도 한 개네. 아따, 승민이 성질도 급해. 됐습니까? 그럼 답 두 개인 거는 뭐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우리? 뒤로 보낼까? 낑가 놓을까? 뒤로 보내버릴까? 뒤로 보내. 아, 그게 깔끔해 보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답은 뭐가 되겠고? Head in the room. Take off your head. 뭐 해라? 벗어라. 그렇죠. 모자 벗어라. In the room. 방에서는. 방에서 모자 벗으세요. 됐습니까? 요즘 뭐 젊은 친구들한테 야, 방에서는 모자 벗어야지 이러면 꼰대 소리 듣겠죠. 패션도 모르고. 왜 벗어야 해요? 이게 원래는 예의니까. 네? 뭐 원래는 그게, 근데 요즘은 뭐 패션 아이템이고 머리 스타일 망가지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듣겠죠. 아주 꼰대. 됐습니까? 모자 벗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Turn down the volume to level 3. 그래서 볼륨을 3단계까지 낮춰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빼박 그거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Before you go out. 뭐 해주세요? 나를 깨워주세요. 언제? 네가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나 좀 깨워줘.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 4번. I'm going to take it back to the shop. 그렇죠. I'm going to take it back이 뭔 소리일까? 그렇죠. 그것을 돌려줄 거다. 반품할 거다. To the shop. 그 가게에 반품할 거야. Take it back. 물을 거야. Take it back. 돌려줄 거야. Take it back. 됐습니까? Take it back. Take back. 그러면 돌려주다. R로 시작하는? 돌려주다. 그렇죠. Return. I will return it. 됐습니까? I will return it. Take back은 return. R-E-T-U-R-N. I will return it to the shop.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앞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turn on the gas to boil the rice 하고 있는데 일단 앞만 길어봤자 하기 전 문장 turn on the gas to boil the rice. 그래서 to boil the rice는 넷중 뭐야? 그렇죠. 그렇죠. 부사적 중에서도 뭐? 그렇죠.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밥을 쌀을 끓이기 위하여, 밥 짓기 위하여 하면 되겠죠. 밥 짓기 위하여. 밥을 짓기 위해 to boil the rice. 쌀을 끓이기 위해 boil 끓이다. 됐습니까? Turn on the gas. 뭐 해라. 여기서 gas는 gas stove를 얘기하는 겁니다. gas stove. 됐습니까? 가스레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가스레인지 켜세요. Turn on the gas. 뭐 하기 위하여 to boil the rice. 밥을 짓기 위해서. 됐습니까? 근데 the gas 안만 길어봤자 시니까 turn it on to boil the rice. Turn it on to boil the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ith은 1, 2, 3 중에서 뭐지? 사용하여. 그렇죠. 그래서 with his clothes의 뜻은 그의 옷을 사용하여 불을 껐다. 인데 the fire 안만 길어봤자 시니까 he put it out with his clothes. He put it out. 그것을 꺼버렸습니다. With his clothes. 옷으로. 오케이. 옷으로 어떻게 불을 끌 수가 있지? 이렇게. 그니까 그 원리가 뭐지? 그 바람을 없애는 거예요.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럼 덮으면 뭔 일이 일어났는데? 덮으면 거기 안에 있는 산소가 빠지면서. 그렇죠. 우와.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탈레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고 산소가 타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탈 것들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이걸로 이루어져 있잖아. 탄소. 그렇죠? 얘랑 뭐랑 결합하는 거야? 그렇죠. 산소랑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아이고야, 여기다 쓰면 안 되지. 됐습니까? 다 배웠죠? 수, 해,
수혜리베 안녕하세요 아직? 네. 노래 알아요. 수혜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수소 헬륨 리튬 아 그런가요? 어, 오 그렇죠. 벌써 이제 저 공방에서 막 외우라고 하고 있죠. 맞지? 그치? 오케이. 어,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떨고 이렇게 슬퍼할 것까지는 없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외우는데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벌써 외우라고 하고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m took out some tomatoes from the fridge인데 some tomatoes 안만 길어봤자 댐이니까 댐으로 바꾸면 Mom took them out from the fridge. 어머니께서 그것들을 냉장고에서 꺼내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Cook handed out the test papers to the students. Mr. Cook 나쁘죠. 됐습니까? Mr. Cook 씨가 뭐 했다? 나눠줬다. 저 시험지를 누구한테? 학생들에게. 그래서 the test papers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Mr. Cook handed them out to the stud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참, 어쨌든 그래서 이 ou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where에 대한, 요렇게 전치사는 요렇게 합쳐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죠. 근데 얘가 그게 아니고요. 얘는 요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서 끊겨. 그냥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얘 자체로 와시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 뭔 소리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put on this coat, it's very cold today 하고 있죠. 오케이. 이런 문장은 사실은 틀린 문장이긴 한데 이 문장이 틀렸어요. Put on this coat, it's very cold today.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저 왜 틀렸을까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잖아 그치? 문장이 몇 개야? 그쵸. 문장이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죠. 그쵸?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Put on this coat, it's very cold today. 이렇게 하죠. 아니면 뭐 쉼표 없애고 because를 넣든지 put on this coat because it's very cold today 이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뭐 이 코트를 입으라고 명령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춥다. 오늘 뭐 엄청 추워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na stopped reading the newspaper and put it down. Gina가 신문인 것을 멈추었고 그리고 신문을 내려놓았다. It은 뭐 대신 왔어? The newspaper. 안만 길어봤자 it 했으니까 put down it이 아니고 put it down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지금 이 stop은 그쵸? 누구 같은 녀석이야? enjoy 같은 녀석이죠. 그쵸? 무슨 뜻이길래 enjoy 같은 녀석이냐면 뭐뭐 그쵸? 하는 것을 그만하다 멈추다 라는 뜻이죠. 이거 말고 어디 어디에 가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일 땐 그쵸? 그래서 만약에 Gina stopped to read 하면 이건 Gina가 가던 길을 멈췄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왜 신문을 읽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op은 그래서 누구처럼 enjoy처럼 목적으로서는 doing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stop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뒤에 doing도 올 수 있고 to도 올 수 있으니까 애들이 try 같다 아니면 like 같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내가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like나 try 같은 애들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뒤에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야. stop 뒤에 오는 to는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라고 해. 그래서 얘는 자꾸 내가 enjoy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top 뒤에 to do는 in order to를 넣을 수 있는 to do란 말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풍기는 더 fan일 거고 명령문 했으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까? 그래서 turn on the fan 하면 되겠네요. turn the fan on, turn on the fan. 두 가지가 가능한 거고요. 오케이. 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좋겠어?
해석하고 주어진 단어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너 그거 포기해야만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넌 포기해야만 된다. You should give it up.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You should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가 방금 형용사 부사 파트 끝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로 넘어가죠. 최상급? 뭐 비교는 세 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 근데 형용사가 부사 파트를 끝내고 나서 비교 파트로 넘어가는 이유는 비교 자체가 더 어떤, 가장 어떤, 또는 더 어찌, 가장 어찌, 또는 누구만큼 어떤, 누구만큼 어찌 라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비교 파트 자체가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형용사, 부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형용사 부사 파트에 좀 부족한 맛이 좀 있다. 이런 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있긴 있는데 여긴 안 다루고 있네. 자, 비교 파트. 포커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네? 많죠, 그쵸?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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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전번에 우리가 이 순서로 가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과의 주연법으로 등장할 내용이냐? 그렇죠. Turandot is as cold as ice 할 때 원급 비교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고 있다. 자, 일단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불규칙 변화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하면 뭐 세 개 정도 간단하게 대표로 불러낼 건데요. Hot하고 그 다음에 Famous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Good하고 뭐 이렇게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hot, hotter, hottest. 됐습니까? hot, hotter, hottest. 이런 녀석이 있죠. 뜨거운, 더 뜨거운, 가장 뜨거운.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그렇죠? more나 most를 앞으로 붙이는 녀석이 있죠. 그 다음에 good, better, best. 그럼 good, better, best 하면 또 뭐 같이 막 뭐 속에 뭐 well, better, best도 있고 또 반대말이 뭐지? bad. bad, worse, worst. 그렇죠. bad, worse. 그래서 best dresser, worst dresser이잖아. 됐습니까? 옷 잘 입는 사람 best dresser, 못 입는 사람 worst dress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ad 밑에 관로하고 뭐 있었는데? 오, ill, ill, worse, worst. 그렇죠. 아픈, 더 아픈, 가장 안 좋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well은 good은 괄호하고 well이죠. well, better, bes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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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most, much. More, most. 얘도 불규칙이죠. 불규칙 비교급 최상급이었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여기서 했네 뭐. 됐습니까? 뭐 후루룩 지나갈 것 같죠. 됐습니까? 방금 다 했잖아 뭐. 됐습니까? 네? 또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urandot is as cold as ice라고 해서 오과에 나온다 했어. 투란도트라는 사람이 뭐만큼 얼음처럼 차갑다, 얼음만큼 차갑다라는 거. 이런 걸 보고 원급 비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승빈이하고 그 다음에 지인이하고 키재면 이제 어떻게 했어? 아, 얘가 더 커? 네. 그래, 추월 당했구나. 오, 맞습니까? 그러면 더 톨리스트 오브 더 쓰리네. 그렇지? 진짜요? 너 톨리스트 오브 더 173이래잖아. 너 얼만데? 175. 그쵸? 더 스몰리스트네.
더 쇼티스트네. 맨날 커피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똥강아지야. 늦게 자고. 그래? 뭐 어떻게 알아? 서로 뭐 카톡으로 감시하냐? 응?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최상 비교급은 자 원급도 그렇고 비교급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둘을 비교합니다. 둘 사이에 비교해요. 왜냐하면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한 이란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급 표현은 더잖아. 더 그러면 누구누구보다 더니까 둘을 비교하겠죠. 근데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거죠. 셋 이상. 방금 셋 중에 제일 키가 크다며. 됐습니까? 최상급 비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요. as 원급, as as soon as you can 이래요. as soon as you can. Okay.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이런 표현. come home as soon as you can이 뭘까? Come home, 뭐 해라? 와라. 집에 와라.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됐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에 와.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어한 비교라는 것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 키가 요만하고 키가 요만해. 그렇죠? 얘는 얘보다 딱 몇 배 키가 커? 두 배. 그렇죠? 그러면 twice taller than이네. 그렇지? twice taller than. 됐습니까? 또 하나 더 넣으면 three times taller than이죠. three times taller than. three times 세 배. twice 두 배. 뭐 물론 두 번, 세 번이라 뜻도 있지만 두 배, 세 배라 뜻도 있어요. 무슨 무슨 times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배수사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뭐 만나본 적 있어? 네. It 아 뭐 이렇게 할까? It is cold 하고요. 그 다음에 It gets cold 하고요. 그 다음에 It 아니다. 요즘 날씨에 무슨 cold야. It gets hotter and hotter. 이런 얘기 하겠다. 이거 비교급 앤드 비교급.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또. 그치? It is hot. It gets hotter. It gets hotter and hotter. 그쵸? Y는 3의 그래프죠. 그쵸? Y는 X의 그래프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죠. 2차 함수는 아직 안 배웠죠? 아니요. 아, 다행이죠. 3의 네, 알겠습니다. 음수는 배웠죠? 음수. 마이너스. 그치? 오케이. 뭐, 다 하면 y는 x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음수까지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y는 x 3제곱의 그래프는? 그렇죠?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배워놔야 돼요. 이게 한번 등장하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나오거든? 이게 더비 더비랍니다.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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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는 뭐 간단하게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뭐 생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더비 더비는 더 more 더 better 뭐 이런 거겠네. 뭐 할까? 더 more 더 happier 뭐 이런 거 할까? 오케이. 그래. The more I have, the happier I am. 이런 얘기 할 때 쓰면 The more I have, 좀 욕심쟁이 같다는 표현이. The more I have, the happier I am.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난 많이 가지 가장 많아. 더
하고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자 그래서 아 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The more I have 쉼표 The happier I am은 뭐하고 같은 뜻이냐 If I have more I am happier 자 이건 해석할 수 있잖아 If I have more I am happier 만약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more I have 쉼표 The happier I am 그래서 더비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라는 얘기 갖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방법이고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원래 더는 the first, the best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는 원래는 최상급을 따라다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더 뒤에 무슨 급이래? 더 베스트가 아니고 더 모스트가 아니고 더 more 이렇게 쓴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 최상급이 아니고 더 비교급이라서 더비라고 하는 거예요 더비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여기에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죠 됐습니까? The more I have the happier I am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왜 자꾸 one of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one of the 최상급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됐습니까? one of the best books 됐습니까? one of the tallest mountains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 됐습니까? Mount Everest is one of the tall, 뭐, highest mountains in the world 에베레스트는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이란 문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시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저기도 다룰 내용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런 거죠 맞습니까?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걸 한번 적어볼게 그쵸?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생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 누구도 더 잘생기지 않았어. 나보다도 우리 반에서는 똑같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더 있는데 하, 뭐 할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나만큼 잘생긴 사람 없어 우리 반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잘생겼어 그렇습니까? 뭐 이 표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있나요? 알았어 그러면 뭐 가장 못생겼다 할까요? 내가 우리 반에 가장 못생겼어 나는 더 못생겼어 그 누구보다도 우리 반에서 그 누구도 나보다 더 못생기진 않았어 나만큼 못생긴 사람은 없어 우리 반에서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런 게 들어있죠 최상급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네요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비교급이죠. 비교급으로 최상급 했죠.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원급이죠. 원급으로 최상급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일단 I am the most handsome 어디에서 in my class 이러겠죠. I'm the most handsome in my class. 그러면 이 표현은 I am more handsome
than anyone in my class. 그래서 뭐 하냐? I'm more handsome. 내가 더 잘생겼어. Than anyone. 그 누구보다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No one is more handsome than me in my class or what? No one is more handsome. 그 누구도 더 잘생기지 않았어. 그 다음에 얘는 No one is as handsome as me in my class. 애들이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I'm the most handsome in my class. I'm more handsome than anyone in my class. No one is more handsome than me in my class. No one is as handsome as me in my class.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문장이 몇 개지? 네 개. 그쵸? 그러니까 다음 중 같은 표현이 아닌 걸 골라라 하면 딱 좋죠.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중 뭐 그러니까 뭐 본문에다 밑줄 꺼놓고 어떤 표현에다 밑줄 꺼놓고 얘하고 같은 표현을 골라라 이러면 쉽죠? 그렇잖아. 그쵸? 근데 본문에 밑줄 꺼놓고 얘하고 다른 표현을 골라라 이러면 맞는 게 네 개야. 그쵸? 틀린 게 하나고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를 배우게 된다면 이 말이죠.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이제 선택지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인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가랭이 찢어집니까? 잘 따라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비교란 무엇인가? 비교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쵸?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야! 어? 걔는 말이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비교는 싫어하죠, 여러분들. 비교란 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견주어. 그러니까 둘을 비교할 때는 뭐라고요? 무슨 급과 무슨 급이 있다? 그렇죠. 원급과 비교급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원급과 비교급 표현으로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만큼 어떻다 하면 원급 비교고요. 누구누구는 누구보다 더 어떻다 할 때는 비교급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셋 이상을 할 때는 최상급 비교한단 말이죠. 최상급. 셋 중에서 가장 어떻다. 또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그러니까 견주어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전부 다 그래서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전부 다 무슨 시나 무슨 시래요. 어떤 시나 어찌시로 하죠. 더 어떻다, 더 어찌어찌하다 이런 얘기할 때 가장 어떻다, 누구누구만큼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표현 자체가 형용사 부사 파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비교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얘기하겠죠. 비교에는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원급으로 사용하는 원급 비교와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누구누구만큼, 누구누구 처럼 이라는 해석이 들어가겠죠. 누구누구만큼 오늘은 어제만큼 덥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태의 비교와 있는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아까 전에 뭐 ER 붙인다, more 붙인다, 뭐 EST 붙인다, most 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비교급, 최상급.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 일단 as hot as 죠. today is as hot as yesterday. thank you. 됐습니까? 예, 싹. 오케이.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유리 arrived where? 유리 arrived where? station. how? as she could. 왜 can이 아니고 could일까라고 물으면 누가 대답해요? arrived가 대답해 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여기에 도착했다. as soon as she could. 자, 그 다음에 배수사, 그러니까 twice as big as를 얘기하는 겁니다. twice as big as, twice as big as, three times as big as. twice as big as가 뭐겠어요? 뭐뭐랑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큰 이런 뜻인 거죠. 두 배만큼, 누구누구랑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더 큰 as, twice as big as. 됐습니까? twice as big as.
뭐라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섬이 저 섬보다 다섯 배 더 크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island. 됐습니까? One island 대신 왔겠죠.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은 이 섬이 저 섬보다 다섯 배만큼, 이거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뭐라 그럴까? 아,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아, 이 섬은 저 섬에 비해, 이 섬이 저 섬에 비해, 그냥 놔둬? 다섯 배, 만큼 크다 라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원급 비교에 맞춰서 하면 이 섬이 저 섬에 비해 다섯 배만큼 크다 라는 말이나 이 섬이 저 섬보다 다섯 배 더 크다 라는 말이나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문장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은 뭐하고 똑같냐?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하고, 그렇죠. 똑같단 말이야.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다섯 배 더 커. than that island.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다. 다섯 배만큼 크다라는 말이나, 다섯 배 더 크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Airplanes are safer than cars 라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더 안전합니다. Airplanes are safer 뭐보다 than cars.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비교급 비교급 than 비교 대상. 자, 그 다음 비교급 and 비교급 됐습니까?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날씨가 어떻게 더워지고 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비교급 and 비교급 Y는 X제곱의 그래프 됐습니까? 그다음에 더비 더비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The more she thought about it, the more she liked it.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더 뭐할수록 생각할수록 그녀가 그것을 더 마음에 들어 했었다. 더는 원래 뭘 따라다닌다고? 최상급, the most. 됐습니까? 근데 더가 지금 비교급 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더비 더비라고 합니다. 더비 더비. 더 뭐 할수록 더 뭐 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급 인 뭐 오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게 먼저 인 오브부터 먼저 설명하면 자,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잘생겼다라는 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그렇죠. In the world에서 가장 긴 강.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일 땐 전치사 뭘 쓴다? in을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뭐 딴 건 일단 날려버리고 이런 표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냐면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나는 가장 생각해, I'm the most handsome. 나의 친구 둘 중에서 할 때는 뭐라 그런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누구 둘 중에서. 왜 of를 써야 되느냐? 그 책들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 그 책들 중에서 하나.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누구 둘 중에서 할 때 of 플러스 무슨 명사? 그러니까 내 친구 둘 중에서 of my friends. 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뭘 쓴다? of를 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할 때는 우리 반에서 my class. 내 친구 둘 중에서 friends.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다들 뭐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시큰둥하네요. 그쵸? 뭐 이쯤이야. 그쵸? 쉽죠?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아 이게 뭐 말도 안 돼! 말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누구누구 둘 중에서 of my friends 어디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누구누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에서 됐습니까? 네, in my class 우리 반에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은 뭘 좋아해요? 더를 좋아하죠 the best, the most, the tallest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of all 어 선생님 복수명사 없는데요 of all 그렇죠 all이 복수이기도 한데 여기에 뭐가 생겼어서 of all players가 생겼죠 앞에 player가 있기 때문에 그치 지민아 그쵸 또 우리 상어는 시작됐다 Jerry is the youngest player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집중이 가능한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된대요 30분 초등학생이 그렇게 길게 한다고 15분 정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 도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초등이나 중등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길어봤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30분이겠죠. 그렇죠. 맥스로 잡아봤자 대단합니다. 열심히 하고도 계시네. 그렇죠? 자, 그래도 집중하소. 됐습니까? 오케이. Of all players. 그래서 여기에 in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선수들 중에서 of all players.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뭐 이거 최상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s 했을 할 때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this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watch in the world 이러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가장 비싼 시계 들 중 하나다 of the most expensive watches 어디서? in the world 어디에서니까 이번엔 in이죠 됐습니까? of the world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했던 것도 후루룩 지나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에 어떤 식으로 형태가 변하는가 ER, EST와 More, Most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ER이나 EST 그래서 Long 읽어볼까요? Long, Longer, Longest, Tall, Taller, Tallest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 E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뭐? Large, Larger, Largest, Nice, Nicer, Nicest Nicest 그렇죠. 그 다음에 단모 단자인 경우에 애가 그냥 ER이나 EST 붙이면 애가 썰렁하니까 핫처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단모 단자? 얘가 모자네요. 끝에 두 글자가 모자. 자 일단 모음이 뭔지부터 해야 되는데 모음은 아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얘들을 모음이라고 한다. 근데 모음 글자가 몇 개다? 한 개란 말이야. 한 개. 됐습니까? 한 개. 그 다음에 자음도 한 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핫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그렇죠? 모자잖아. 모자. 여기 있네.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단모 단자라고. 오 그렇죠. 오 지민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줘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모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려드릴 수가 있죠. 됐습니까? 끝에 두 글자를 보면 된단 말이야. 뜻 끝에 두 글자가 모자로 돼 있으면 단모 단자라고 한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래서 big 가볼까요?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ott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라 했으니까 모음 플러스 y는 이게 아니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친 다음 er.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 옆에 있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prettier, prettiest, lazy, lazier, laziest. lazy 반대말 또 생각나죠? 네,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귀에 딱지 않겠죠.
됐습니까? 게으른, 더 게으른, 가장 게으른. Lazy, lazy, or lazies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삼음절이라고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음절은 모음 소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모음 소리 한 개면 일음절. 그러니까 이런 거 big 이런 거 일음절이란 말이야. Large 몇 음절일까? 이음절. 일음절이죠. 이음절. 그렇죠. Large 이러잖아. 그렇죠. 여기 A밖에 없네. 됐습니까? 그러면 nice 몇 음절? 이름절이죠. Nice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름절, 이음절, 삼음절 이러는데요. 영어는 이런 거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 소리가 한 글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한음절이야 이거. Nice 안 그러잖아. Nice 이러지. 이게 한 모음 하나야 영어 입장에서는. 네? 이거 모음 하나야 이거 영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랑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이스 이름절입니다. 터 몇 음절일까? 이름절. 이름절이겠죠. 좀 pretty 몇 음절일까? 이음절. 이음절이죠. 이음절. 여기 모음 하나 여기 모음 하나 있네. 됐습니까? lazy 몇 음절? 이음절. 이음절이죠. 네, 이, 지, 어, 이름절, 이음절, 삼음절 아니고요. 요거 한 글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diligent 몇 음절? 삼음절이죠. 하나, 둘, 세 개. diligent. 됐습니까? beautiful 몇 음절? 삼음절이죠. beau 또 하나고요.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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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Famous. 몇 음절? 이음절이죠. Famous. Famous. 그러니까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됐습니까? 오유에스 엔드 아니고요 or 그렇습니까? 또는 for, OUS 이런 것들인 경우에 more not most beautiful more beautiful famous most more common famous 이런다. 그 다음에 불규칙이죠.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얘를, 얘들은 다 했네, 아까. 네. 그쵸. 얘만 안 했네. 네. less, least.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무슨, little boy 할 때 little 아니야, 얘. 네. 됐습니까? 아까 I have little money 할 때 little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양이 적은이고요. 그러면 less는 더 적은일 거고, least는 그럼 뭐겠다? 최소한의 라는 뜻이겠죠. little less least 적은 더 적은 최소한의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far 어, far에 대한 얘기 이제 하네요. 오,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중이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됐습니까? father 아니고 father. 자, far의 비교급을 왜 설명하냐? far의 뜻이 뭐도 있고 먼, 멀리란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어. 훨씬, 매우. 그렇죠. far better 할 때 쓰죠. 매우 또는 훨씬 이런 뜻이 있어. 근데 먼이란 뜻일 때 비교급 최상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매우, 훨씬이란 뜻일 때 비교급 최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far가 먼이란 뜻일 때는 비교급 최상급이 father farthest가 된단 말이야. father farthest. 하지만 심한이란 뜻일 땐 더 심한 further 가장 심한 furthest. further farthest. 됐습니까? further farthest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Father Farthest의 예로는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A bird that flies higher can see farther. 이거 있죠? 됐습니까? 이거 뭐 하는 대실까? 이 that 시작했네. 그쵸? 끝은 그쵸. 그래서 어떤 bird야? 더 높이 나는 새가 can see farther. 더 멀리 볼 수 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다. A bird that flies higher can see farther. 한 가지 팁을 드리면 that 뒤에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네? 그쵸. 그럼 이건 거의 다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100%까지는 아니지만. A bird which flies higher can see farther. Flies higher, 더 높이 나는 새가 higher도 비교급이니까 더 높이 라는 뜻이겠죠. 높이 high, 더 높이 higher. 자, 그리고 high에 대해서 막간에 잠깐 설명드리면 high는 북치고 장구치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무슨? 그렇죠. 높은도 되고 높이도 된다. 보통은 어떤 시가 어찌시 되려 그러면 ly를 붙이는데 highly는 있지만 very하고 같은 뜻이다. highly는 very란 뜻이야. 매우란 뜻입니다. highly. This book is highly recommended. This book is highly recommended. 이 책은 매우 추천된다. 맞습니까? Highly smart. Highly smart. 매우 똑똑한. 높이 똑똑한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High하고 highly는 아무 관계 없다. Hard하고 hardly처럼. Late하고 lately처럼. Lately는 뭐였더라? I met her lately. 최근에였죠. 눈이 왜 이렇게 커져? 아, 졸려가지고 깨려고. 자, 그 다음에 further하고 furthest에 대한 설명입니다.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정도가 심한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더 이상의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더 먼 질문 있습니까?는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Any further questions? 그 어떤 더 이상의 질문이 있을까요?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Questions? 맞습니까? 더 이상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more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Are there any more question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r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도 다뤘고요. 뭐 어려운 단어가 보이는지 A에 1번부터 10번까지 봤는데 넘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8번에 difficult의 반대말도 비교급과 최상급, 원급 당연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ide의 반대말도 비교급과 최상급. wide의 뜻이 뭐야? 넓은. 넓은. 그럼 좁은이란 뜻의 단어를 찾으란 말이죠. tiny? tiny는 작은 건데? 좁은. 좁은을 찾아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 4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좁은. 어? 그럼 뭐 말해봐. 아니 좀 그러지 말고 괜찮아. 들려도 상관없어 그런 거는. 좁은. 좁은. 그럼 W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N으로 시작합니다. Near? Near는 가까운 거고. N이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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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그 다음에 difficult의 반대말은 E로 시작하죠. 아니요? E지 않냐? E로 시작한다고 그래. 왜 자꾸 얘기를 해? 조사해보라 그랬는데 똑같아지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은 마찬가지 원급과 비교급, 최상급. 두꺼운 th로 시작하죠. th요? 네. throw? 아니 이제 앞으로 r 알 수 없는데 배우는 th요? th로 시작하죠. 저도 th로 시작하는데.
네, 얘도 TH로 시작하고 네, 띠네 반단말도 TH로 시작하고 두꺼운 두꺼운 TH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했나?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아, 스트롱의 반대말도 하고 싶은데 스트롱, 윙크 어? 아, 네. 스트롱의 반대말도 원급 비교급 야, 이 똥강아지들아 어? 니들 얇은의 반대말 두꺼운도 모르는 게 중이 맞아? 근데 이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런 수업을 하지.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 근데 프리티 있잖아. 프리티가 지금은 여기서는 자꾸 예쁜이라는 뜻 있잖아. 꽤. 네. 오, 안 해? 꽤란 뜻도 있죠. 아, 재미없어. 꽤란 뜻일 때 Q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었죠? 네. 에이, 재미없어.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래도. 에이, 똥강아지들 잘 키워놨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고요. 쌤은 나의 반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고요. 이것은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고요. 뭐하는데? 나 이런 농구는 마음보다 더 많은 땅을 갖기를 원했다. 오케이, 나의 반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 다음에 이 가게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시고요. 왜? 얘는 모르잖아, 얘는. 맞습니까? 모르는데, 얘. 얘 말이에요, 얘. 맞습니까? 난 제가 보여요. 맞습니까? 다음은 케이트보다 더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가장 빠른 부자이다. 자, 탐이 케이트보다 현명하면 케이트는 탐보다? 잘 안 해. 맞습니까? 현명하면 뭐 탐이나 탐은이나 게이트는 탐보다 더 땡땡이다 라는 표현도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내가 지금 와이즈의 반대말이 뭔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인거야 지금. 됐습니까? 이놈들 막 그는 가장 빠른 주장이다. 됐습니까? 반 대말이에요. 반 대말이에요. 반 대말. 아니요? 있어야 돼. 아니. 시어 붙는 게 뭐뭐의란 뜻으로 쓰이는 거야. 뭐뭐의. 반대 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얘들을 써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수고를 하셨습니다.